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눈물이 비치잖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은덕이에 피로 붉게 적셨네.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멀고나 이 세상이 소망하는 나그네기 강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그제 알고 동금님은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네. 무엇인지 그게 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 귀한 세월 죄인임을 깨달아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이분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예수로 나 오셨네 나를
그렇다니
사랑과 교육을 모두 대시선 파티를 원하니 대개를 씻으신 주님이 찬송하시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불러불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대개 씻으신 주님이 찬송합시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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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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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게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게 회개한 당신 생명수 조정해 흠놓고 순정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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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약 70억 인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다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그들의 식성도 다릅니다. 또 신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든 어느 민족이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 한 가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한 가지는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도 고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고난입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자녀를 둔 부모님 가운데는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도 계십니다. 또 이 아이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부모에게는 큰 고난입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과 현실은 전혀 상반된 그러한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는데 맡긴데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커녕 전혀 현실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만 더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자녀 때문에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 밖에 머물러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남보다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 아니라 10년이 가고 2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열심히 주님만 보았습니다. 교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만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린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정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는 이 고난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오늘 시간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전 인류 역사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오늘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면 복의 근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고 25년이 흐른 거의 나이 100세 때에 꿈에 그리던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독자 이삭입니다.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입니다. 아들 주셔놓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냐면 이 아들에게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아브라함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놀라운 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것은 곧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번제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가 어떤 제사냐면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비둘기, 양, 염소 그리고 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 번제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짐승 가죽을 벗깁니다. 살갗을 다 도려냅니다. 뼈는 뼈대로 추려냅니다. 내장은 내장대로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이 번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볼 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아들을 주셔놓고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냐면 네가 이 아들을 백세대 얻은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통과하게 됩니다. 죽이라니까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말게 하셨고 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과 양을 대신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리고 후세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오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났을 때에 마라는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또 성경은 이렇게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과연 너는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너 입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 내려오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계속해서 주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힘든 일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너 이런 상황에서 너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나오는지를 지켜보십니다. 그게서 감사할 수 있겠냐? 아니면 너 불평하고 다투며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기를 때로는 원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낮춰보시겠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을 낮춰버립니다. 때로는 건강한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낮추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낮춘 것이 영원히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때때로 우리를 낮출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탄탄대로 아스팔트 길에 달려가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가시다 보면 산골을 지나가게 되고 강물도 건너야 되고 바다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가시밭길도 만납니다. 자갈밭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섯 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여섯 가지를 두고 불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했습니다. 불로 시험할 때 불이 지나가면 여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만 남아있고 세 가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믿음은 금 같은 믿음이냐, 은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보석 같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무 같은 믿음이냐, 풀 같은 믿음이냐, 집 같은 믿음이냐, 이 볏짚 같은 믿음,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불이 지나갈 때 불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한 빛을 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 은, 보석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불에 강합니다. 더 바짝거립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 나무, 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믿음의 빛을 발하고 때로는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은 이런 믿음의 빛을 나타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흔적도 없이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는데 과연 믿는 자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신 것은 따라하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 전제가 어디 있습니까? 낮추고 시험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만족을 못하세요.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주고 싶으신데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믿음이 네 믿음의 그릇이 복을 받을 만한 그만한 믿음의 그릇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고 싶어도 네가 감당하지 못할지는 못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줘도 그것을 귀한 것을 모르고 줘도 잘못 써버리면 아무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하고 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어떤 일입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오기 전에 환란이 닥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왜 불행이 왔습니까? 왜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왜 고난이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의 범죄는 이 죄로 인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원죄를 가지고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다시 말해서 인류에게 저주가 온 것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데 이 낮추고 시험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에덴의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킬 만한 믿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낮추고 시험하셔서 확인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환난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게 이 고난은 유익했습니다. 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또 말씀을 깊이 내가 알게 되었고 말씀을 붙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환경을 보게 되면 주님 안에 왔는데 일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꼬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당신 축복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육신적으로는 질병이 고통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망해가지고 이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환경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만난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해서 영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어디부터 우선을 둡니까?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된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너 영혼이 잘되라. 그러면 범사는 잘되게 되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축복을 먼저 받아야 이 땅의 범사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이사야 4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 고난의 풀무가 무엇일까요? 풀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가 풀무질을 합니다. 이 풀무질할 때 그 벌건 숯덩이 속에 쇠붙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쇠붙이가 벌겋게 달궈져 있습니다. 이 대장장이는 이 대장장이 생각대로 벌겋게 달궈진 쇠붙이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쇠를 녹이는 그 불이 풀무불입니다.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택함받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포로 잡혀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각 도의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벨론의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들을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불만을 품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던질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에 만약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회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불물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던져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순교적인 순교자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는데 세 사람을 분명히 던졌는데 이 사람 눈에 한 사람이 더 보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모습은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이 여기에 천사를 들여보내십니다. 천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들어갔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뛰어 들어가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지켜보셨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불같은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 때 너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 속에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가진 것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진 것 잘 관리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매하게, 거기 가서 예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매하게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아픈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데 이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따라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되었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합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이라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굳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틀을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우리의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잠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달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고난이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신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같은 시련 당하는 사람에게 때때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시험을 당합니다. 불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믿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시련이 뭐라 말씀합니까? 죄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시험이 오다가도 비켜가고 하나님이 시험이 오는 것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는 불가능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10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나를 부르라. 주여 부르세요. 주여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이미 듣고 계십니다. 주여라 말은 기도입니다. 주여 부를 때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건져주었을 때 네가 나를 통해서 나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따라서 기도해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어느 곳에 머물든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소망 중에 절구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왔는데 그 환난 앞에 당황하지 말고 불시험 같은 이 환난 속에 어떻게 합니까? 참으면서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소망을 가지고 절구하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면 그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구음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하던 대로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였더라. 감사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 끝나면 사자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 끝나면 이 사람은 사적으로 들어가서 찍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왜 감사기도 합니까? 사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곧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이 다니엘 심정은 이리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지켜주시고 사자굴 속에서 날 보호하실 것이야.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미 성경 강조합니다. 이미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미리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미리 천사를 그곳에 사자굴에 보내셨습니다. 사자가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다시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두 번 바꿔집니다. 다시 말해서 정권이 바꿔졌습니다. 바꿔진 이 사람 누굽니까? 국무총리입니다. 왕이 바꿔지면 당연히 국무총리도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런데 왕은 바꿔지는데 다니엘은 갈수록 더 형통해져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아무도 그를 끌어내릴 자가 없어요. 오늘 이 사건을 성경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뿌리쳐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고난의 시험을 또 이기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시험을 이기셨는데 무덤 권세를 찢어버리시고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 시험이 도대체 정치가 무엇입니까? 내게 이 고난이라는 정치가 무엇입니까? 알고 봤더니 모든 죄는 우리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고 나는 주 안에 있는데 나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는데 내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앞으로 예비하신 큰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별로 각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한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난 순간부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흉년된 땅에 또 흉년된 땅에 있었습니다. 야곱도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꿈을 하나님 주시고 난 후에 바로 기다리고 있었는 것은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과 시험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저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으신 받고 이 다윗은 쫓기는 몸이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이 사람 나이 17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디에 서시려고 그럽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동인 이 요셉이 국무총리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를 합니까? 경제를 합니까? 사회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고 난 뒤부터 이 사람 무엇을 하시냐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막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이제는 내가 복을 받을 사람으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훈련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은 항상 언젠가는 훈련이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청년들이 군대 입대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바로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 가면 최소한 6주 내지 8주 정도 되면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대로 배치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훈련의 기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오늘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계시고 이 시험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항상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